자, 부자동산 네 번째 순서입니다. 안녕하세요. 머니투데이 방송 문정우 기자입니다. 자, 오늘도 알찬 소식으로 시작할 텐데요. 역시 잘생긴 도시와 경제 송승현 대표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잘생긴 문 기자님. 아유, 덕담으로 시작합니다. 네. 그거 들으려고 나한테 질문한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오늘은 좀 어떤 투자 사례를 좀 갖고 오셨는지 말씀 부탁드릴게요. 저번 주 우리가 주택을 상가로 리모델링 하는 거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렇죠. 생각보다 수익률이 굉장히 높죠. 그렇죠. 네. 8% 가까이 됐었으니까요. 기억을 하시네요. 그렇죠. 성공 사례를 말씀을 드렸다면은 역시나 실패 사례도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반대로요? 네, 균형이 있어야 되니까. 네네네. 맨날 뭐 성공한 것만 얘기하면은 무슨 뭐 조장꾼도 아니고. 그렇죠. 네, 그건 아니잖아요. 네네. 그래서 저는 오늘 그 실패 사례를 개인적으로는 한남뉴타운을 얘기를 할 거예요. 한남뉴타운은 네, 성공 사례 아니에요, 근데? 그렇죠. 성공 사례. 네. 아주 대박 성공 사례가 될 수 있는데 그 성공 사례 중에서도 1구역 아시죠? 그렇죠, 알죠. 네, 그 1구역에 대해서 좀 얘기 좀 해보려고. 아, 한남구역 같은 경우는 지금 평당 1억 원도 하고 있고 네, 또 뭐 1구역이라고 해도 뭐 구역 지정이 취소가 됐다고 하더라도 네, 흔히 이제 그 버티고 있으면 네, 흔히 존버라고 하죠. 네. 네, 존버를 타고 있으면 그래도 앞으로의 시장 가치가 좀 오르지 않을까라는 네, 기대감이 있을 텐데요. 네. 많은 투자하시는 분들이 존버에 현혹돼서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사실 그 존버를 한다라고 하면 다른 지역보다 월등하게 가격이 오른다면은 네, 존버를 해도 되겠죠. 근데 다른 곳이 오르고 그 뒤에 오른다면 우리 투자 시장에서는 갈아타기라고도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흔히 네, 말하는 갈아타기가 불가능한 경우도 있어요. 한남 뉴타운은 한남동하고 보광동 이태원 일대, 이것을 한남 뉴타운이라고 해요. 예전에는 다섯 개 구역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렇죠. 1구역부터 5구역까지 좀 전에 말씀드렸던 1구역 같은 경우는 해제가 됐어요. 네. 그래서 어쩌면은 지금 아주 핫하다고 말씀하신 그 3구역 같은 경우가 속도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잖아요. 가장 빠르죠. 네, 가장 빠릅니다. 그래서 그 1구역 같은 경우는 굉장히 투자하신 분들은 소외감을 느낄 수 있고 그때 당시엔 투자할까 말까 머리가 아팠겠지만 지금은 배가 아플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죠. 네. 아무래도. 네. 지금 2구역, 4구역, 5구역 같은 경우도 현재 사업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실패 사례를 1구역으로 꼽을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네네. 일단은 다른 구역들은 좀 잘 되고 있잖아요. 특히 3구역 같은 경우 속도가 제일 빠르고 사업이. 네. 그런데 왜 2구역만은 이렇게 네, 사업이 무산이 됐는지 네, 배경에 대해서 좀 짚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우리가 이태원 상권을 놀러 가면은 네, 가장 활성화가 되어 있는 지역이 요 1구역이 포함된 지역이에요. 아, 그렇죠. 네. 2016년인가 아마 됐을 거예요. 네. 그 베트남 그 거리를 조성을 했습니다. 거리 이름이 잘 생각이 안 나요. 네, 그게 이제 퀴논 거리라고 하는데 네, 그 용산구랑 베트남 퀴논이랑 네, 자매 도시예요. 해가지고 네, 테헤란로죠? 네, 테헤란로처럼 그렇게 퀴논 거리라고 따로 조성을 했더라고요. 아, 그 시 이름이군요. 그렇죠. 네. 아무튼 그런 상권이 그 형성되면서 주변의 수익이 굉장히 극대화가 된 거예요. 네네.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상가로 용도 변경을 해서 월세 수익을 갖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고 결국은 그런 상권이 그 활성화가 됐고 심지어 그 블록보다도 뒷블록까지도 확장이 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주택을 하나 받는 것보다는 또 앞으로 그 보유세라든지 조세에 대한 부담감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선택할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2011년도 예, 같이 진행들을 했었는데 네, 다른 구역 같은 경우는 조합 설립 동의가 70%에 육박을 했었는데 1구역 같은 1구역. 경우는 네, 예, 추진위 구성하고 나서 3년 동안 움직임이 없었던 겁니다. 진행 속도나 이런 동의율이 굉장히 미비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이런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상권이 활성화되고 최근에 또 드라마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이태원 클라스로. 네. 그 이태원 클라스 때문에 상권이 굉장히 한층 더 클래스가 올라갔기 때문에 네, 좀 더 장기화가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 결국은 재개발이 추가적으로 재지정이 되려면은 시간이 상당 기간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네. 보통 총회 통해서 이렇게 의견 조율을 하거나 그랬을 텐데. 네, 총회는 뭐
뭐 미개차 됐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내용을 한번 살펴봤었는데 2013년 9월 10일 이후에 2년 이상 총회가 미개최됐다라고 이런 것들이 해제 이유가 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네. 그래서 결국은 조치관리 구역으로 전환이 됐고 심지어 지금 구역이 해제가 됐기 때문에 신축 개발행위까지도 이뤄질 수 있어요. 결국은 새롭게 주택을 짓는다면은 노주택, 노불량주택이 많이 있어야지 예. 추가적으로 재지정될 수 있는 요건을 갖출 수가 있는데 신축 주택들이 들어오고 또 리모델링이 되면서 상권이 활성화가 됐기 때문에 1구역 같은 경우는 사업이 뭐 장기화될 수밖에 없는 그런 형평에 놓여 있는 거죠. 그렇다면 보통 어느 정도 이 투자자들이 손실을 봤다고 그렇게 좀 분석해 봐야 될까요? 네. 상권 활성화돼서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네. 일반적인 뭐 3구역, 5구역보다도 저 개인적으로 평가를 해봤을 때는 재개발 지역보다 수익률은 더 높을 것 같아요.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근데 다세대주택 같은 경우는 수익률이 굉장히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은 재개발 지역에서 해제가 됐다라는 거는 사실 장기적으로 입주권을 바라본 사람에게는 굉장히 큰 악재로 작용을 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다세대 같은 경우는 그 건물 안에 소유주가 다양하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역의 이해관계도 있지만 건물 안에서도 또 이해관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용도 변경하는데도 굉장히 무리수가 되고 제한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런 상황 때문에 다른 기타 재개발 지역보다도 가격은 한 절반 정도. 그래서 그 수익보다도 요즘에 중요시 되는 게 수익률이고요. 수익률보다 더 중요한 거는 연간 수익률이에요. 그러면은 앞으로 뭐 오를 가능성도 분명히 있습니다. 한남 뉴타운이 개발을 하면서 여러 가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점도 있긴 하지만 뭐 예를 들면 3억을 벌었지만 1년 만에 3억 버는 거하고 네. 10년 만에 버는 거하고 다르죠. 20년 만에 버는 건 전혀 다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연간 수익률을 고려를 한다면은 잘한 지역, 개발이 속도가 빠른 지역은 투자의 성공 사례로 꼽을 수가 있겠지만 네. 연간 수익률이 떨어지는 상품 같은 경우는 잘못하면은 그 실패 사례가 아니라 폭망 사례로도 네. 볼 수가 있는 거죠. 한남 뉴타운을 비롯한 정비 사업은 어떤 것들을 좀 보고 네. 진입을 해야 되는지 네. 그것도 조언 함께 부탁드릴게요. 네, 저번 영상 다시 한번 보세요. 저번 영상 우리 문정우 기자님이 네. 젠트리피케이션을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런 정비 사업이 진행되는 곳에는 주변 상권을 한번 잘 살펴보실 필요가 있어요. 젠트리피케이션이 발생을 하면서 뭐 자영업자들도 분명히 손해를 보기도 하고요. 그렇지만 이게 확장을 하면서 기존에 정비 사업을 추진을 하려고 했던 것들도 손해를 보는 경우들도 많아요. 상권이 확장이 가능한지 아니면은 단절이 가능한지를 잘 보고 판단을 하시면은 또 좋을 것 같고요. 이 지역이 만약에 그 해제가 되었다면은 신축이 가능한지 아니면 네. 리모델링을 활용을 할 수 있는지도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만약에 리모델링이나 신축이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은 아까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재개발보다도 높은 수익률을 발생을 할 수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단독주택이나 다세주택 같은 경우도 만약에 협의가 잘 이루어진다면은 예. 신축을 하고 시행업자에게 매각을 한다면은 어쩌면은 그 아파트를 받는 것보다도 훨씬 더 높은 수익을 가져올 수 있어요. 특히나 빠르게 거래가 된다면은 재개발되는 지역의 연간 수익률보다 더 높을 수 있습니다. 매각을 하고 나중에 다른 투자될 수 있고 사업 속도가 좀 빨리 되는 재개발 지역에 물건을 매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잘 판단을 한다면은 뭐 좋은 사례가 될 수 있어요. 이거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지난 회차도 그렇고 투자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부동산 투자. 근데 공정한 그 시장 경제를 좀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게 네. 현 정부의 기조인데 네. 지금 투자 얘기를 하면서 좀 투기와 투자 요건 좀 구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건전한 투자 시장은 어떤 건지 사실 과거의 과거 사례를 갖고 접근을 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고성장을 하던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아무 주택이나 매수를 해도 오르는 그런 시장이었기 때문에 차익이 나올 때요. 그렇죠. 그래서 그 마음을 가지고 시장에 접근을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상황은 전혀 다릅니다. 그렇죠. 네. 뭐 본인들이 원하는 투기에 가까운 수익률은 이제는 힘들어요. 시장의 투기라는 그런 그 짙은 그 자본 이익을 네. 조금 더 낮추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저도 웬만하면은 영상을 촬영을 하거나 뭐 글을 쓰거나 했을 때도 과도한, 무리한, 과장된 이런 얘기는 최대한 안 하려고 해요. 네. 민간도 노력을 해야 되고 언론도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정부 차원에서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 저희 말이 뭐 얼마나 뭐 힘이 있겠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네네네. 이런 뭐 캠페인화 된다면은 투자하고 투기는 조금 분리할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을 합니다.